또 나오더라고요. 예. 아, 그렇다고 뭐 또 한번 보시라고 어떤 뭐 가교에 섞인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예. 제 대상이 뽕뚱때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소한 대상인데 실제로 그 당시 그런 사건과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도. 예, 여러분들 저희 우리 영화가 실화라는 걸 인지하시고 영화를 또 보시면 완전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생각이든 또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이 저희 마야광과 함께한 시간이니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광에서 마야광 이두산의 사촌 동생 이두환 역할 맡은 김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박 재밌죠? 네. 아예 감사합니다. 사실 토요일 날 조금은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영화를 보기가 사실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발걸음 내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가족들에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많은 영화들 중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또 재미있게 봐주셨다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영화 좀 특이한 영화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는 너무나 재밌지만 이제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많은 장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야대 취한 선배님의 모습도 떠오르실 거고 또 또 이제 정의로운 정세 모습도 떠오르실 거고 뭐 전화 뭐 이렇게 그런 모습도 떠오르실 건데 이게 이제 좀 남들이랑 또 이런 얘기를 또 나누고 싶은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한테 또 전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명아 그래 정성아 나 마야광 굉장히 좀 아는 거리인데 또 한번 볼래? 아 지금?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무대 인사 중이어가지고 난 무대 인사 중이야? 그래 그러면 저 무대 인사 끝나고 저녁에 같이 한 번 더 볼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조금은 멋있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생기면서 설렁탕을 같이 나눠 드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서요 행복한 주말 행복한 연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참여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마야광을 열심히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직접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요, 인사. 감사합니다.